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갔다 왔는데 25도 되니까 덥다고 난리고 29도 되니까 물에 뛰어들어가고 그 난리들이던데 우리는 그거는 가을 날씨죠. 이 더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흐름과 유대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인사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뭐 비슷하다기보다 꼭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태인들은 만나면 인사를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그 뜻은 평안 혹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인사말하고 닮았어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 영국은 굿모닝.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참을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이거는 우리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나 두 민족이 안녕하지 못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힘으로 평안을 유지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그렇게 애타도록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없고 또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당신은 과연 평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평안을 누리며 널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던 그장 본인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라는 뜻인데 놀라운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면 이건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은 언제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편지에 그 내용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자기가 아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이 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 평안을 그들이 유지하고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도대체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염려거리 많고 걱정이 태산으로 쌓이고 불안하고 폭풍비바람 무거운 것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을 다 면제시켜주거나 이걸 멀리 떠나게 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환난과 파도의 한복판에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게 있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환난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세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환난 속에 있으면서 당하지만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것도 역시 환난이 없는 평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는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환난의 파도와 폭풍, 비바람과 맞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인간 세상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환난의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은 그 비바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파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살면서 쉴 사이 없이 염려거리 속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염려거리에 대해서 권면하시기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그 원 어미를 더 깊이 따져보면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강조된 겁니까? 1부나 2부나 눈치 없기엔 똑같은데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디까지나 감정의 충격을 수시로 받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큰 걱정거리가 딱 닥치면 우선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충격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 염려거리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 염려에게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염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염려거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곤백번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염려를 이제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야 염려도 할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되씹으면서 염려를 계속하면 이게 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염려거리 때문에 곤백번도 더 되씹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멈추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염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해도 자꾸 염려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덧붙여서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거리를 놓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 대신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냥 염려거리만 계속 씹어봤댔자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고 아무 이득이 없는 짓인데 그러나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염려를 대신하는, 대체하는 다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거리,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해서 거기다 시선을 쏟아놓고 지금 염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 문제가 있으면 그 염려거리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염려거리만 쳐다보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염려하는 문제를 다시 안 쳐다본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여전히 염려되는 그 문제를 쳐다보기는 쳐다보지만은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거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계속해서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힐끗힐끗 쳐다보지도 하지만 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어느새 내가 걱정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염려하던 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문제 자체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드디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걱정거리, 어떤 큰 문제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사람은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뛰어가지 않겠어요? 누가 그 문제를 그대로 붙들고 있겠어요? 내 염려를 감당할 수 있고 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거리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염려하던 모든 것은 기도할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뭐가 없고 문제는 없고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되 뭐로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간구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다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간구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간절히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가 간구 그러면 아주 악을 쓰는 걸 오해하기 쉬운데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몸부림도 칠 수 있죠. 그러나 간구의 본질은 목소리가 크냐 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간구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원해요. 간구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던져놓으시고 한두 번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태껏 예수 믿으시면서 특별히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을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하면 당장 기도하자마자 당장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좀 경망스러운 편이면 질질 끌도록 하시고 그러고 한참 끌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느 쪽이요? 여러분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자 응답받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는 참 오래도록 질질 끄시면서 기도를 응답 주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다 더 두터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염려거리를 던져놓으시고 간구하게 하실 때는 그냥 응답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두터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으시고 뭐 하게 하신다고요? 간구하게 하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옛날에 다 한두 번씩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했을 거예요. 청춘 남녀가 연애 시절 보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데이트 건수를 만들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오늘 꼭 물어볼 게 있으니까 만나자 그래요. 그럼 눈치 없는 처녀는 지금 전화로 얘기해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남자는 또 아니야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고 길어.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묻고 답할 얘기는 한 5분이 끝날 얘기인데 어느 누구도 5분, 10분 만나고 각자 집으로 가지 않죠. 일부러 시간을 끌어요. 묻겠다는 얘기가 뭐야?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또 시간을 끄는 거예요. 5분, 10분이면 질문하고 답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끄는 겁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염려거리들을 갖다 놓으시고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단 한 번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염려거리를 인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두터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 걱정거리를 던져놓으시고 그걸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시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거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던져놓으시고 질질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잘 안 쳐다봅니다. 저나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와 실험하고 삶의 어떤 폭풍우를 만나야 그때서 비로소 아이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얘기 했잖아요. 도무지 새벽기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 그건 뭐요?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의 기도로 응답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문제 때문에 의외로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내가 고통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기도의 긴 터널을 지난 동안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눈치채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지금 염려거리까지도 감사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까마득하게 살았을 텐데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삶에 도취되어서 빠져있지 않고 깨어나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마구 그냥 살아버렸을 것인데 그 걱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염려를 주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단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내가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신자는 가장 절박한 시간에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 이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요? 다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을 주실 때 그때 누리는 평강은 우리의 논리로나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되는 아주 특이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게 사실임을 증명하는 예들이 참 부지기수인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는 바벨론 왕이 던져넣어놓고는 그날 밤에 잠 못 잔 사람은 바벨론 왕이었어요. 다니엘은 6장에 보면 그가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떠했는가 하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는 평안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뚝 떨어져서 지금 사자 그 무리 속에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평안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맛보시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폭풍 속에서의 평안, 파도 속에서의 평안,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면 기도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보다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이 평안을 먼저 주겠다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첩첩이 놓여있는 산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는 광활한 평야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또 산, 계속 산이에요. 근데 내 앞에 가로막히는 산이 생길 때마다 그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주지 않았어요. 삶에 산을 하나 넘으면 또 계속해서 산이 닥쳐오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를 살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산과 파도가 내 앞에 닥쳐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겨우 70 넘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산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오는 산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 산을 넘고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뭐냐? 그것은 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만 주신다면 지금 내가 수많은 문제, 수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아무리 첩첩이 쌓여도 우리는 그걸 당당하게 대할 수 있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생겼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계속 걱정거리, 염려거리만 곤백번도 더 되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안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염려거리가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응답이 아니라 평안. 그 염려거리 속에서도 평안 누릴 수 있고 지금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신음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태산 같은 문제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이런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파도, 산더미 같은 걱정, 태산 같은 걱정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 휩쓸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 주셔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 수 없는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무릎 꿇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여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처럼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주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